러시아일과 관련된 비자금은닉과 관련돼서 우리 법무부 장관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제가 개정안을 냈는데요. 이제는 입법 논의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입법 논의가 좀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. 범죄수익은닉과 관련된 부분이 비자금이 상속되는 제도는 좀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어떤 정도까지 우리가 범죄수익으로 보고 또 차단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은 뭐 사회적 합의와 뭐 국민 여론 이런 걸 합해서 입법에 많이 뭐 여론조사 해보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비자금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는 것도 웃기지만 그걸 상속까지 간다면 그건 뭐 제가 국민 감정상 전혀 용납은 안 될 것 같고요.